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연구자석 제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앞에 놓여진 제품은 소각력 자답쓰기를 자랑하는 표정식 판사서 제작품이에요. 내부에는 서스 큰 원통이 들어있고요. 보통 이 원통 안에 물질 변화 테스트를 원하는 물체를 넣고 그거에 따른 실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원통 외부에는 회전하는 판이 있는데, 회전 판에는 소각력 연구자석이 다섯 개씩 심어져 있어요. 이 오른쪽 위쪽 부분에는 S극 급성이 마주볼 수 있게 제어를 해놨고요. 반대쪽에는 M극이 발생할 수 있게 해서 서로 다른 급성이 발휘하도록 배열이 되어 있어요. 보통 서로 이 제품은 이 회전하는 판을 통해서 자석을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극성이 여러 개로 혼입되면서 그거에 따른 배열에 대한 자기량 테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작동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원통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수동식 자키를 이용해서 원통 높낮이를 한번 조절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선 상방으로 돌리게 되면 원통 위로 올라가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높이만큼 설정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자키를 반대로 회전하게 되면 다시 원통은 내려가는 원리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외부 회전판을 한번 조절하는 보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품을 작동하기 위해선 파워 버튼을 ON으로 바꿔주시고요. 미리 원하는 속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 3분 정도로 맞춰볼게요. 다음에 회전을 할수 있는 작동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외부 회전체가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회전 속도를 더 늦추려면 잠깐 스탑. 스탑 버튼을 눌러서 제품 작동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속도를 한6 정도로 2배 정도 올려볼게요. 작동. 이전보다 좀더 빨라진 속도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 회전체가 돌아가면서 변화하는 급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역회전 버튼,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빨간 역회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와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해서 회전체가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회전판에 추가되어 있는 이 초강력 자석의 개별 표면 가우스와 중심 가우스를 한번 재볼게요. 우선 이 오른쪽 우측에 있는 애들은 주 나오는 극성이 N극으로 배열이 된 자석인데요. 표면 가우스는 약 4000 가우스 이상, 5000 가우스까지 강한 자극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석 외곽에는 두꺼운 케이싱이 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자력이 발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왼쪽에 있는 자석을 한번 볼게요. 이 자석은 S극이 나올 수 있게 다 배열을 한 거고요. 표면을 한번 재볼게요. 이 제품 역시 5000 가우스 이상의 매우 강한 자력이 발휘해요. 자석을 서로 마주보게 됐을 때 중심되는 가우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약500 가우스 정도의 중심 가우스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각력 자석을 특수하게 배열해서 다양한 실험 값을 발견할 수 있는 제작품인데요. 제품은 회전식으로 해서 다양한 결과값을 보실 수 있어요. 이상으로 초강력 자력세기를 자랑하는 회전식 판자석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이외에도 원하시는 사양으로 맞춤 제작은 가능하며 전문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일 마그네트였습니다.